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야 다시 하자. 싫어. 다시 안 해. 오케이. 아 절대 안 해. 이거 무조건 그냥, 써야 돼. 그냥 야 우리 이제 편집하는 아, 근데 거 없어. 왜 다시 하자 했어? 안녕하세요가 요가 살짝 레샵이었어. 우리가 오늘 이걸 킨 이유는 작업실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네. 합니다. 근데 너무 더러워 지금. 야 이거는 뭐야 도대체? 이틀 전에 털 모자 샀거든요. 크리스마스. 어 태그 아직 안 뗐네요. 야 이런 모자를 이런 돈 주고 산다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말해봐 얼마인데? 아니야 이거는 말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요. 19,800원입니다. 가글은도 가글은 양치도 잘 안 하면서 아 씨발 작업실이 근데 일단 너무 더럽다. 청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입금해주세요. 자 저희는 일단 장비가 정말 정말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되게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네릭 뭐라 할지? 제네릭 하여튼 제네 이게 제네도 좌우 질라라. 제네도 질라 어 제네도 질라라 일자 이거는 제네릭 8040A라는 이거, 스피커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 원래 저희가 그 아담 A7이라는 옛날 스피커죠. 네. 그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빵 났어요. 네. 한쪽 트위터가 한쪽이 막혀 가지고 이게 또 너무 오래된 스피커고 하니까 소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그때 한창 내 형들이랑 작업 중이었는데 내 형들 스튜디오에 갔다가 네. 듣다가 아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맞아. 스피커가 하고 있으면 뭐를 해야 되는데 중고로 이거를 좀 구매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에이 됐어. 그냥 너네 잘 쓰고 맞아. 어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참 선배 그게 진짜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 시대의 너무, 선배님 아니시죠? 네, 지금이라도 영상 편지로 한번 조한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 마스터 키보드예요. 노베이션 61건 SL MK2 이런 걸 쓰고요. 그 인터페이스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요거 RME 베이비페이스 프로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요. 국민 인터페이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괴물 같은 성능을 가진 저걸로 뭐 녹음도 하고 다 저희는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한번 마이크 이만이죠 이만이 노이만 TLM-102라는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가이드 녹음, 코러스 녹음, 본 녹음도 이걸로 할 때도 있고 굳이 녹음실을 안 가고도 여기 작업실에서 전부 다 녹음해서 음원 발매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슈어 이것도 국민 다이나믹 마이크죠? 이건 콘덴서 마이크고 이거는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콘덴서랑 다이나믹 마이크의 차이점이 뭐예요? 콘덴서는 콘덴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나믹은요? 다이나믹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로는 ASMR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자. 알겠어. 저희의 싱디사이저 코르그의 크로노스 근데 별로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거의 안 쓰고 한 번씩 건반의 무게감을 느끼고 싶을 때 쓰는 정도? 맞아. 쓸 일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중고로 사실 분 연락 주세요. 조명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조명 조명은 이렇게 색깔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여기 뭐 이렇게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네 어디 제품이죠? 이거는 휴라이트라는 필립스 제품이고 프리셋으로 막 이렇게 확확 바뀌는 거 막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이렇게 조명을 핸드폰 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필립스 휴 네 광고 아니고요. 그리고 소파 대범이 형이 이케아에서 사주신 소파인데 원래 기역자로 엄청 큰 소파인데 반을 잘라서 반갈해가지고 성원이를 줬어요. 성원이 방 주고 여기에 진짜 수많은 뮤지션 분들이 방구 끼고 네 방구 끼고 갔죠. 네 그래서 하여튼 수많은 내노라는 가수분들이 다 안고 가셨습니다. 뭐 내노라? 내노라 하는 내로라 아니야? 그래서 이게 방이 끝이에요. 네 저희는 정말 장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아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 네 후졌다고 퀄리티가
막 엄청 티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나가볼까요? 여기 여기는 우리 거실이에요. 작업실 친구들, 식구들 되게 설정 같죠? 여기가 이제 보이콜드 방이에요. 안녕하세요. 근데 내 방에 보여줄 게 있나? 여기는 하여튼 여기 성원이 반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노래들이 그렇죠, 많은 노래들이 나왔고 무슨 노래들이 나왔죠? 뭐 퍼즐도 있고 뭐 탑도 있고 하여튼 여기 성원이는 저희 옆방에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맨날 네. 봐요. 그러면은 좀 그만 보고 싶은데 이거는 저희가 한국 힙합 어워즈 받았던 상들이고 올해의 프로우서 2017 올해의 프로우서 2018 올해의 프로우서 박규정 오 올해의 콜라보레이션 프리스타일 삼관왕 프로우서 박규정 아, 이거 저희 에브리웨어 앨범 때 프로모션으로 썼던 피규어인데 네. 이유민 10세키가 떨어뜨려가지고 네.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 이거는 팬분이 선물해주신 액자 돌아가요. 아, 오. 오. 휘민이 손을 거치면 다 없어지거나 떡락해요. 떡락합니다. 제가 투자하라고 하는 거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뭘 해요? 대부분? 여기서는 게임용 컴퓨터예요. 여기서는 예전에 하운이 병제 브이로그에서도 여기서 오버워치를 하고 있었죠. 맞아요. 어, 아! 주방 탕비실. 네. 여기는 이건 펩시. 우리 펩시에서 저희한테 선물을 보내줬어요. 네. 냉장고를. 냉장고를. 네. 콜라는 펩시.